윤종수 씨 이번 문제도 부탁드립니다. 네, 아 예. 잘 맞출 것 같아요. 네, 잘해볼게요. 자, 다음은 2위입니다. 여성의 집만 골라 몰래 뭐 하면 스트레스 푼 남성. 아, 청소? 오, 청소이다. 건전하게 가볼게요. 아, 벨티 하며. 아, 띵동. 네. 아, 이렇게. 아니면 영화처럼 숨바꼭질. 숨바꼭질하며? 아닙니다.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. 들락날락. 들락날락 정답입니다. 예. 들락날락. 이건 너무 들락날락. 네. 아 근데 들락날락 하면서 뭘 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. 뭘 한 거예요? 범인은 40대 남성 임시인데요.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우선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이제 들어간 건데 성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잠깐 머물다 나오는 식으로 범행을 했었다고 해요. 근데 가끔씩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서랍을 뒤져가지고 여자의 사진이 나오거나 여권이 나오면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보관만 하고 이제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유가 그 여성을 아무 때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냥 심리적으로 아 여기 그 여성이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구나. 아 여기서 잠을 자는구나. 뭐 이렇게 그런데 심취해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? 너무 심장. 그분은 뭐 그런 행동을 하는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? 그 아마 윤정수 씨가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었어요. 그 심리를 잘 아는 이유가 있었네. 아, 알아. 집이 날아간 거야. 그래서 집이 그리운 거야. 아, 집이 날아가서 집이 그리운 거야. 들락날락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. 나도 남의 집은 여러 번 갔다 왔어. 근데 사람이 있을 때지 그건 당연히. 이 임씨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가 나를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자신도 모른 사이에 그 피해를 입히고 싶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결국에는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